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2만 6천여 명, 피해액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다단계 강의가 한창입니다. 최소 금액 8만 원부터 자신들의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며 20단계를 거치며 최대 14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4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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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이게 클럽이 하나 생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14억짜리 그릇이 하나씩 계속 생기는데. 하지만 회원 한 명이 14억 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모집 회원은 200만 명. 총 투자 금액은 1200억 원이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54살 유모 씨 등 일당 5명이 투자자들을 속인 겁니다. 이들은 청주에 무등록 다단계 회사 본사를 마련해 두고 전국 23개 지점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을 돌며 모집한 회원이 2만 6,700여 명.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과 주부들이었는데 이들이 유 씨 일당에게 투자한 돈은 305억 원에 달합니다. 은세금도 안 갔죠. 옆에서 막 나도 뭐 하루에 30만 원 들었다, 50만 원 들었다, 막 통장을 막 보여줘가면서 막 이러니까. 유 씨 일당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원들에게 수당 일부를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범행을 주도한 52살 이모 씨가 또 다른 다단계 범죄로 구속됐고 이를 의심한 투자자들의 고소로 이들의 범죄 행각은 끝이 났습니다. 3단계 이상 수당을 주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업체는 일단 불법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유 씨 일당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